작년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 12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인구는 적고 땅은 넓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빼면 코로나 감염률도 세계 최저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선진 국민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인종차별주의에 찌든 중세의 미개인이 있고 의사당에 난입해 총을 쏘는 저질 후진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 맞으면 노예된다고 믿는 중세의 미개인이 있고 친일파는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식민지 노예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 국민이라도 미개인이나 후진 국민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자들과 그 정치적 대변자들을 계속해서 소수파로 묶어두는 것이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